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현장으로 나갈 때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주는 것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쉬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께서는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만찬적인 삶을 계속하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적 사건으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될 신앙적 행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만찬적 삶의 재현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명의 땅으로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삶으로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남, 일치, 동행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소설가 중에 지오반니 파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대단히 신실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이 아들은 아주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비난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머니가 더욱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아들은 어머니를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의 구속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느냐, 구세주가 되느냐. 자신의 냉철한 이성으로는 어머니가 하는 신앙적 이야기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설가인 아들이 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당시 의학으로는 병명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진료를 해보고 의사들에게 몸을 보여봤지만 처방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름시름 아파가는 그 아파감이 죽어감이 됩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달겠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줄 텐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바람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아들의 병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는데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살리려면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요.
누워있는 그 아들, 시간시간 죽어간 그 아들을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가 예리한 칼을 꺼내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로 주는 거야.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그거를 한 점 한 점 베어 먹습니다. 그거를 베어 먹는 순간순간 어머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저 살을 먹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이 저 살을 먹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기가 효력이 있었는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됐는데 병세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혈색이 돌아오고 기운이 돌아오고. 일주일 뒤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주셨던 그 고기가 제게 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고 싶습니다.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았다. 그리고 아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 예리한 칼을 다시 꺼내서 반대쪽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데 동맥을 건드렸어요. 피가 솟구쳐 흐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피를 막다가 막다가 거기에서 실신을 해요.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부엌문을 열어보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가 눈에 띈 거예요. 그 옆에는 살점 한 점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파피니가 깨닫습니다. 지난번 내가 먹은 것이 어머니의 고기였군요.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이 어머니의 정신을 깨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아들에게 한마디를 해요. 얘야, 나는 죄 많은 몸에 살로 너를 먹여서 내 육신은 살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는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렸단다. 우리의 영혼을 살렸단다. 이 아들이 거기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파피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써냅니다. 떡과 포도주. 내 어머니의 살은 내 몸을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내 영혼을 살리고 모든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나는 이제 오직 이 떡과 포도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떡과 그 보혈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몸과 피의 오늘의 재현적 사건입니다.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느끼고 만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죄 있는 몸도 사람을 살리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살리지 못할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으로 뜨거워짐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흘리는 그 피도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심장에 흐를 때 어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고동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이
잔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함께 일치가 되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포근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사랑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귀한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에 성찬주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만찬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격스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사오니 파피니가 그의 어머니의 살을 베어먹고 예수님의 살을 느끼고 고백하며 평생 떡과 포도주를 증거하는 성만찬적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